경북 영천에서 차량이 저수지로 떨어지면서 한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시신 부검 과정에서 이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당시 같이 있었던 남편인 현직 경찰관은 긴급 체포됐습니다. 김지아 기자입니다. 영천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졌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6시 반쯤. 당시 현직 경찰관 경위인 정모 씨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저수지에 추락했다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운전자는 탈출했고 운전석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는 사망한 채로 이제 그렇게 많이 정 씨는 아내가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김 씨는 익사가 아닌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 목 부위에서 도구에 의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정 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. 부검은 1차 질식사입니다. 목에 좀 자국이 있으니까 1차를 전 소개입니다. 약간 술이나 그런 종류. 정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정 씨가 사고 직후 아들의 전화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를 덮기 위해 사고사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자입니다.